반쯤 취해가지고 춤을 추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은 씁쓸하네요. 다들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20분이 끝나고 다들 알코올 냄새 풍기면서 돌아오십시다. 예명 808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양팔공팔이었고요. 오늘 저희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첫 EP 앨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었고요. 타이틀곡입니다. 저 음원 사이트 따봉 808 될 때까지 여러분 분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한 700 몇 개쯤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좀만 더 있으면 808 딱 될 것 같은데 그럼 딱 캡쳐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당곡할 건데요. 제가 이 도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셋 다 이방인이에요. 대구 사람이 아니고 대구에 왔을 때 느꼈던 가장 극단적인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운 고향이 하루키 덕해 되겠습니다.
바로 기억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근황을 한번 전해볼까요? 누가 궁금해할까? 너무 좋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앨범이죠. 세 번째 EP를 이제 녹음, 믹싱, 마스터를 끝내고 7월에 저희가 발매를 할 거예요. 7월 EP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올해는 두 개의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앨범에 수록될 곡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치는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본 노래입니다. 저한테 나쁘고 재밌는 것들 많이 가르쳐준 저희 친구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노래 하겠습니다.